두라프씨, 마을 상황은 좀 어때? 아, 너이구나. 덕분에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역시 운석을 치우는 판단이 옳았어. 마침 잘 왔어, 여행자. 속세의 모든 영혼을 수호하겠다는 나의 숭고한 꿈이 그대를 이곳으로 이끈 모양이군. 준비됐으면 나와 함께 사절을 만나러 가자고. 사절? 오해교 사절? 아직 모르나 보군. 아델린이라는 분이 너일 다운 와이너리에 초대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어. 아델린이라면 다운 와이너리의 한 여장 아니야? 아델린이란 분이 너희들의 친구였구먼. 영광입니다. 넌 이 황녀님이 하는 말 다 알아듣겠어? 난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럼 이제 출발할까요? 아델린 씨가 우리를 위해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으려나? 다운 와이너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험가님들. 전 당신들을 초대한 한여장 아델린입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대가 바로 아델린? 좋아, 본 황녀와 함께 애프터눈티를 즐길 수 있는 영광을 하사하지. 아델린 씨,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주인 단제의 황녀 피슬과 저... 좋아,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너흰 둘 다 이름이 너무 길다고. 어머, 엄청 대단하신 모험가이신가 보네요. 순백의 꼬마 사도여, 감히 이 황녀의 외교 담화를 끊어버리다니. 사실 다운 와이너리의 하트만이라고 하는 일꾼이 샘물마을의 운석 사건에 휘말렸었어요. 여러분이 근처에 있던 운석을 치워주신 덕분에 하트만이 깨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께 차를 대접하는 건 도리상 당연한 거죠. 그리고 사실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헤이, 아냐 아델린 씨. 우린 그냥 모험가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본 황녀의 은택을 마음껏 받는 걸 허락하지. 기뻐하라. 나의 찬란한 빛이 샘물마을에서 영원히 반짝일지어다. 오즈, 번역하지 말아봐. 한번 맞춰볼게. 그러니까... 천만에라는 뜻이지? 페이모님은 과연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군요. 벌써 아가씨의 스타일을 파악하시다니. 다운 와이너리의 사업은 몬드와 리월 두 곳에 걸쳐 있어요. 일부 일꾼들은 물건을 배달하는데 꼬박 며칠은 걸리죠. 근데 어제 돌아왔어야 할 두 분이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닿아요. 이번 사건에 휘말린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최근 와이너리의 일손이 부족해서 저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랬구나. 걱정 마. 사람 찾는 건 우리 전문이거든. 정말 감사해요. 리월에서 돌아오려면 반드시 성문을 통과해야 하니 그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물건을 싣는 마차는 총 두 대이고 일꾼들의 이름은 프리츠와 벤이에요. 저기, 우린 몬드에서 온 술을 실은 마차 두 대를 찾고 있는데 혹시 본 적 있어? 못 본 것 같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자. 안녕. 혹시 몬드 상인들이 이곳을 지나가는 걸 본 적 있어? 술을 파는 상인들 말이야. 난 눈이 좀 안 좋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아, 알았어. 안녕. 우린 몬드에서 온 마차 두 대를 찾고 있어. 혹시 본 적 있어? 몬드에서 온 마차? 전에 한 대가 여길 지나가는 걸 본 것 같아. 정말? 어느 쪽으로 갔어? 아, 생각 좀 해볼게. 아마 몬드 쪽으로 갔을 거야. 고마워. 바로 가보자. 몬스터가 엄청 많아. 눈이 깜빡. 숨을 곳은 없어. 보인 황금. 눈이 깜빡이지 말고 좀. 10년 감수했네. 정말 고마워. 너희가 마침 나타나지 않았다면 난 아마 저승에서 술 팔고 있었을 거야. 넌 벤이야, 프리츠야? 어? 난 벤이야.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저희 아델린 씨의 부탁을 받고 특별히 당신을 구하러 왔답니다.
너무 늦어버려서 아델린 씨가 걱정한 모양이네. 사실 프리츠의 수레가 운석에 깔려서 아직 적하주에서 성문으로 오는 길에 멈춰있어. 원래는 내가 먼저 물건을 갖고 돌아가서 도와줄 사람을 데려오기로 했는데 도중에 몬스터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너무 오래 지체해서 프리츠 쪽은 어떨지 모르겠네. 나랑 같은 상황일지도 몰라. 혹시 너희가 가서 그를 구해줄 수 있을까? 적화주에서 성문으로 오는 길 맞지? 우리한테 맡겨. 어서 길을 안내하라. 단재의 눈이 조금씩 아파오는군. 바닥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잠든 거야? 아마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깨어나질 않아. 그럼 이 사람도 운석을 만졌나 보네. 마차 위에 있는 저 바위 말하는 거야? 걱정 마. 내가 이미 주술로 처리했어. 이 사람도라는 건 혼수에 빠진 사람을 전에도 봤다는 거야? 본 황녀의 단재의 눈으로 마헤이 골짜기에서 악몽이 쏟아져 나와 샘물마을 주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직접 봤어. 보셨다시피 저인 다른 곳에 있다 왔습니다. 몬드에도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죠. 증상은 이분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군. 운석이 끼친 영향이 꽤나 큰 모양이네. 옷차림을 보니 이 사람이 바로 다운 와이너리의 일꾼 같아. 벤은 이미 만났으니까 이 사람은 프리츠겠지? 일꾼의 옷차림엔 별다른 특징이 없는데 페이모님은 안목이 남다르시군요. 헤이, 난 안목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다고. 근데 확실히 옆에 있는 이 사람에 비하면 별다른 특징이 없어 보이네. 나? 응, 이런 옷차림은 처음 봤어. 난 이나즈마에서 온 불황자야. 마침 누워있는 이분을 구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타났지. 너흰 운석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거야? 부탁을 받았거든. 난 단재의 황녀 피스. 백성들의 부름을 받고 위기를 해결하러 왔지? 전 아가씨의 권속 까마귀 오지입니다. 난 페보니우스의 기사단 명예기사의 베프 페이몬이야. 그럼 네가 바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기사겠네? 황녀께서 출정하셨으니 기대하라. 운명을 알리는 신성한 번개가 이 재난을 몰고 온 악몽의 씨앗을 멸할 것이다. 신경 쓰지 마.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저기 무슨 일인가요? 천안군이다. 마침 잘 왔네. 여기 잠든 사람이 있어. 천안군이 왔으니 이제 내가 있을 필요 없겠군. 만나서 반가웠어. 그럼 난 일이 있으니 먼저 가볼게. 행운을 빌어, 모험가들. 안녕. 우린 여기에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감사합니다. 이 환자는 저희 천암군이 임시보호소까지 호송하겠습니다. 임시보호소? 옆에 간호하는 사람이 있는 엄청 큰 천막 말하는 거야? 네. 저희는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임시보호소를 망석액잔에 설치해뒀습니다. 그렇군요. 현명하십니다. 역시 프리츠의 상태가 걱정돼. 우리도 같이 가자. 할 수 없군. 본 황녀가 너희를 위해 같이 가주는 수밖에. 역시 여기도 샘물마을이랑 비슷해. 차가운 저주가 벌써 여기까지 퍼졌다니. 하늘이시여, 어째서 이토록 분노하셨나이까. 사람 많은 곳에서 그렇게 큰 소리 내지 말라고. 여기저기 물어보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멈추세요! 당신들은 누굽니까? 우린 모험가 길드의 의뢰를 받고 운석우를 조사하러 왔어. 이 환자를 한번 살펴봐도 될까? 모험가였군요. 알겠습니다. 무슨 꿈을 꾸는 걸까? 아마도 그 설산에 관한 꿈이겠지? 프리츠 씨는 여기 없는 것 같군요. 더 둘러봅시다. 여기도 잠든 사람이 있어! 고통의 가시넝쿨이 이 가여운 영혼을 얽매고 있군. 그대에게 영원한 평온이 있길. 영원한 평온? 물론 다른 뜻은 없으십니다.
황녀님은 이 환자분이 완쾌되길 진심으로 바라시는 거예요. 프리츠,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분도 깊은 잠에 빠졌군요. 죄악에 의해 재앙의 기둥에 못 박힌 자, 정말 불행하군. 이들을 깨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신성한 번개를 내리는 거지. 지극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모든 곳의 운석을 청소하면 환자들이 전부 깨어나겠죠. 이상하네. 프리츠는 천왕군이 데려다 준 거 아니었어? 왜 아무 데도 없지? 지배인한테 한번 물어보자.